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것을 내일의 성장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고 이와 같은 기회를 이용하는 선도자가 돼야 할 것입니다. 올해 경기도는 중앙정부보다 더 확고하고 일관된 정책으로 국내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성과를 보인 건 기업 아리백. 26년까지 도내 50개 산단에 태양광 2.8기가와트를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경기 아리백 1호 산단도 탄생했습니다. 생산뿐 아니라 공급도 합니다.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삼성전자에 향후 20년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공공 아리백으로는 도사나 공공기관 전체가 적극 실천에 나서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도민 아리백으로 도민 참여도 끌어냈습니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4천여 가구에 태양광 설치비를 지원. 마지막으로 산업 아리백을 통해서는 흩어진 데이터들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경기 아리백 플랫폼 구축을 추진 중입니다. 내년에는 아리백 특구로 대규모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데 주력할 계획. 내년부터는 계속 경기 아리백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줄줄이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GTV 뉴스 이슬비입니다. 변화의 중심, 기대의 경기.